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관계로 집에서 제가 채비를, 원토 채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토 2단 채비입니다. 위에 따로, 밑에 따로 2단 채비를 되겠습니다. 저만의 쓰고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줄에서부터 제가 다릅니다. 원줄에서부터 천평으로 제가 매수 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 낚싯대에 보면은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지금 천평을 이렇게 맸습니다, 여러분들. 자, 천평이 보이시죠? 자, 천평이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지금 여러 대가 있습니다. 자, 닐 앞에 하나 대가 있고 닐 뒤에 지금 하나 대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앞에 지금 하나가 지금 움직거리고 있고 원투 3호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사전에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사전에 채비를 좀 했습니다. 사전에 채비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요 전평은 잠시 놔두고요. 지금 원줄에서 지금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 추가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에 지금 전폭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줄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문과는 거는 저 밤에 한 범에 한 22가 나오거든요. 거의 한30 정도 되겠습니다. 요 공간이가. 여기에서 요 공간이가 지금 한30 정도 됩니다. 그죠? 자, 요거를 돌려줄 때, 여러분들이, 자, 한쪽편에 놓고, 한쪽편에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천평을 놓고 나면은, 천평을 놓고 나면은, 예, 이제 구슬이 들어갑니다. 구슬 들어가는 자체 내에서, 자, 일단 한번 통과시켜 주고 나면은, 이 자체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천평 안에, 요 들어갔을 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배지가 있을 때, 여기에서 요두 바퀴를 이어줍니다.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바퀴를 돌려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행 상태에서 지금 요 애를 지금 단대 보내 좀 봐주세요. 요거를 여러분들 수수께끼로 좀 남겨놓을게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두 번을 돌리게 됩니다. 요거를 두 번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천평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에다든지 뭐 낚시점에 파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다 사보고 유튜브에서 배워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게 굿을 요게 한 개, 요양 사이드 한 개씩 세 개가 들어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거를 갖고 놓 그거를 집에서 내가 매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 채비대로 똑같이 유튜브에서 배워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현장에 가서 쓸때 이게 해초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해초가 많이 감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천평 이거 별도로 팔기 이전부터 천평 이게 별도로 나오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게 훨씬 좋더라고요. 찌꺼기도 많이 안 걸릴 뿐더라. 자, 이렇게 맺으면은 바늘을 자, 천평을 이거 세 개를 맸다 이란다면은 여러분들 바늘을 이 세이코 바늘을 하나씩 빼겠죠. 빼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달아주겠지. 그쵸? 요게 요 구멍에다가 지금 여주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묶고 쓰겠죠. 저는 요 자리 묶고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 세이코 바늘에서 줄이 좀 깁니다. 빼가지고 하나 빼가지고 그래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채비거든요. 꼭내 따라서 하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바늘 자체를 요 구멍에다가, 천평 구멍에다가 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걸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자체를 바늘을 빼가지고 바늘만 빼십시오. 자,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요 원형 있잖아요. 요 동그란 지금 원형. 동그란 원형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동그란 이 원형에 이게 바늘 자체를 이어줍니다. 바늘 자체를 이어주고 이렇게 지금 한 땡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평 구멍이 보이시죠? 요게. 자, 이래 되면 채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 갔을 때 이렇게 작품이 됐을 때한 여기에서 천평에서부터 해가지고 천평에서 요 바늘까지 한 100 이상 정도 해주십시오. 이거 왜 이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렁이를 길게 낍니다. 길게 끼면은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은 자 지금은 채비가 자 이렇습니다. 자 위에 끄고 그 다음 채요 위에 지금 천평이 지금 하나가 보이시죠? 위에 천평. 그럼 지렁이를 길게 낀다 이란다면은 여기에서 목줄 자체가 길어버리 보면은 여기에서 바늘 자체 첨요 세이코 바늘 자체 요줄 자체가 길으면 여기에서 미끼를 길게 달았으면은 여기 바늘하고 같이 받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늘하고 같이 걸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한 25에서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 내빠미 20이거든요. 내빠미 20인데 지금 한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 단차가 이렇습니다. 그러고 요 봉돌에서 구멍 봉돌에서 제가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 위에 거를 다 메고 나면 요거 위에 거를 다 메고 나면은 천평을 다 메고 바늘 이런 식으로 다 했다 그런다면은 바늘 제일 뒤에 묶어도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원줄에다가 지금 추를 이었습니다. 동그란 추입니다. 이런 거는 백사장에서 사용할 때가 참 좋습니다. 갯바위에서 사용보다는 백사장에서 모래 있는 데서 할 때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채 튜브가 들어갑니다. 여기 튜브가. 그 다음 채 핀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핀이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들 잠시 좀 빼보겠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지금 예쁘장하게 지금 잘 되어 있죠. 자, 핀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자, 핀에서 지금 묶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핀 자체에서 지금 요 문기가 있는 거줄 자체가 보이시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투리를 요거 문구택 해서 자투리를 끊지 말고 자투리를 좀 길게 하세요, 여러분들. 자, 자투리를 길게 하시고 자투리가 요 위에로 나왔다 이란다면은 그때 요 자투리를 여러분들 자투리를 이어주십시오. 이어주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까베기 요 까베기 같이 요한 단계 지금 꼬이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단계 지금 꼬이가 있습니다. 그죠? 요 위에도 지금 꼬이가 있고, 요 위에 꼬인 부분에 그 자리, 요 볼록한데, 동그란데 요게까지 내려주십시오. 자. 깨끗하시죠? 그죠? 굉장히 깨끗하지. 요 위에 보면은, 지금 요게 보면은 지금 자투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진에 저는 잘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2단 채비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쵸? 2단 채비인데, 지금 왜핀 있는 거를 썼겠습니까? 그쵸? 핀 있는 거를 썼습니다. 요, 지금 핀 있지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철에, 보레밀철에 하다가 보면은, 보레밀철에 많이 잡고 할 때,
자, 바닥에서 끓는 거를 자체를 한다 이런다면은 도레미 카드바늘 요거를 요 핀에다가 빼가지고 요 뒤에 핀이 있을 때는 요 뒤에 지금 핀이 있습니다. 핀 여기에다가 걸어주면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2단채비를 했을 때, 2단채비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쓰는 거고요. 자, 2단채비가 실어 한단다면은 요 핀을 빼보시고, 요 핀을 빼보시고, 요 위에 바늘을, 자, 차작채비를 한 거를, 요 원줄에 차작채비를 한 거를,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늘 3개면 3개, 2개면 2개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거는 밑에 바닥에 돼 있을 때, 밑에 바닥에 돼 있을 때, 요래 떠버리겠죠. 그쵸? 바닥에 이래 돼 있을 때, 우리가 니를 이제 뭐, 어디 산발이 같은 데나 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걸어 놨을 때, 요렇게 나시줄 니를 감아 놔놓기는 입질 들어올 때까지 요새 기다리겠죠. 그럼 여기는 뜬 고기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요게 핀에 있는 거, 핀에 있는 거, 요 도다리 카드 바늘 요거를 달았을 때, 도다리 카드 바늘 요거를 달았을 때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요거 자체는 지금 바닥에, 이 바늘 자체는 모래 위에 지금 대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레밀 같은 것도 잡게 되고, 요 위에는 뜬 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2단채비입니다. 2단채비 하기 싫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요 핀을 뽑아내 보면 됩니다. 요핀안 달고, 요거 안 달고. 그렇죠?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핀안 달고. 자, 다시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핀 빼버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게 낚싯대는 지금 2단채비까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설명이 다 끝나고 다시 아까 전에 여러분 첫 번에 제가 한 이야기가 있죠. 자,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자, 아까 전에 파마생인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파마가 지금 요래 생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유튜브 자체에서 한 번씩 올라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요거 자체를 한 번만 돌리라 하는 거를 한 번만 돌리라 하는 걸한 번씩 이따금 한 번씩 올라옵니다. 잘못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땡기 보겠습니다. 지금 양 사이드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파마가 생기라 했습니다. 그쵸? 양 사이드다. 지금 여기까지, 여기에는 지금 파마가 안 생기가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파마를 이불로 안 했습니다. 요 자리는. 요 자리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비교를 한다 이란다면은, 자, 여기에서 한번 땡기 보겠습니다. 자, 한번 돌리는 거는 이거 다 내려갑니다. 자, 땡기고 이렇게 하면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땡기지지야.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여자, 저 낚시객들 좀 하는 이야기가 이 파마가 생기죠. 이게 원수입니다. 자, 이안 땡긴 자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땡긴 자리는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는 동그랗게 지금 잘 돼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잘 돼가 있는데, 요게 지금 파마가 생긴 데는, 요 지금 파마가 생긴데, 요 자리는 단디 보십시오. 단디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자체가 늘어졌습니다.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면은, 이게 자체가 조금 하얗게 보이는 데가 늘어난 데고요. 자, 여기 조금 노랗게 더 보이는 데는, 요 밑에 와서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데는 조금 덜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강도가 빠진 거 여러분들이 포가 날 거예요. 자, 요 위에서는 지금 강도가 빠진 거 포가 나고, 자, 요 밑에서는 지금 강도가 좀덜 빠진 거를 포치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뭐 곰보같이 생기가 있죠. 그리고 위에 지금 강도가 빠지는 이 부분 자체, 강도가 빠지는 그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아니고, 동그란 줄이 아니고, 지금 넓적하게 돼 있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제가 안한 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한 데는 이렇게 동그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치게 된다면 차이점이 나지요, 여러분들. 자, 동그란 거와 이 강도 빠진 거와 여러분들이 저 손가락에 있는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지금 강도가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긁고 랜딩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요 자리에서 그냥 터지게 됩니다. 뭐 미끄럼이라든지 당했을 때는 요 자리에서 터지게 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자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거리면 안 됩니다. 파마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이 채비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이 채비는 여러분들인데 강력하게 내가 하지 말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요 위에 게 지금 보면은 요렇게 지금 나와가 있는 거 있죠. 요렇게 지금 나와가 있는 거. 요거 자체는 지금 까비 저거 파마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체는 파마가 생긴 게 아닙니다. 자, 요거 자체는 밑에 거 자체는 요거 자체는 파마가 안 생겼고, 자 나머지는 파마가 다 생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 자체는 동글뱅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지만, 그쵸? 자, 이해가 가십니까? 자, 오늘 집에서 비 오는 가게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가 자작집입니다. 여러분들 목줄을 벨트로 해서 요거는 지금 이거 바늘 세 개를 걸도록 제가 자작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20호 봉돌에다가 자작처리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2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2개짜리고. 자, 요거는 3개짜리입니다. 이게 원줄에서, 이게 원줄하고 위에 원줄 자체가 5호줄 같으면은, 원줄 자체 5호줄 같으면은 여기에서 4호줄이라든지 서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위에 원줄에다가 핀을 달고 요것만 걸어주면 끝나겠지. 여러분 이렇게 요거에다가 요거 쫙 당기면서 여기다가 핀을 달아놓고 그대로 쑥 빼보면은 그대로 슬게 빠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에 보면은 지금 핀이 다 보입니다. 안에 지금 핀 보이죠? 그래, 2단 채비로 제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2단 채비로 할것 같고, 저는. 바늘 2개 달든 3개를 달든 2단 채비를 많이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